Thank you.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전국종별 생활체육농구대잔치 이곳 강원도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강우영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뭐 요즘에 스킬 트레이닝 때문에 네. 예, 연수 좀 다니고
예, 또 아이들이 그만큼 실력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유저부든 유고부든 그만큼 유소년 농구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이곳 어제 날씨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아, 어제 제가 일기를 보면서 이 15도인데 과연 오늘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캐스터가 많이 고생하고 또 지금 계시는 여러분 또한도 예, 카메라맨 감독님 뭐 여러 스태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영하 8도 정도에서 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행운의 사나이죠? 제가 일명 하늘의 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날씨,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가장 부상에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또 건강하게 경기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정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일, 토요일부터 예선전을 거쳐졌고요. 오늘이 이제 본선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승패에 따라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즐겨야 되는데 이제 승부가 좀 앞서다 보면은 부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 유저부 3, 4학년 경기입니다. 4강 아니죠. 유저부 1, 2학년 경기인데요. 아산 썬더스와 DB A팀의 경기 이제 전반전을 2분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 삼성이 8대 4로 넉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5분 전에 작전 타임을 불렀을 때 네. DB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DB가 이기고 있었는데 작전 타임 이후에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 아산 팀인데요. 너무 멀리 던져줬습니다. 바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DBA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산. 선수들이 굉장히 트랜지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전화 이복이 될 뻔했는데 예, 마지막에 레이업슛을 실패를 했네요. 선수들은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DBA 이번엔 조현우 선수였는데요. 지금도 공을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히스리 울렸습니다. 예, DB가 원래 동부였는데 올 시즌부터 그렇죠. 예, 프로팀이 바뀌면서 우리 유소년 팀 또한 팀명이 DBA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요새 뭐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유명인이죠? 그여 걸그룹을 명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비롯해서 됩니다. 지진이 네. 예, 지진이 씨랑 같이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이곳 강원도 홍천으로. 예, 아무래도 연고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예, 서울에서도 여기 1시간 한 10분이면 오고 네. 그리고 강원도면 여기 한 2, 30분이면 오실 거예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농구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 여행도 즐기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DBA. 예, 여기 인근에 제가 알기에는 아이들이 할수 있는 놀이가 오션월드도 있고, 예, 비발디 파크에서 뭐 눈썰매나 스키를 탈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곳 가지 않아도 선수들이 바깥에서 눈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번에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산!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리 울렸습니다. 지금 아산 선수들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저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응원 소리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자기의 그 세레모니와 그리고 자기의 홍보를 예, PR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들 눈빛만큼은 뭐 거의 DBA 김주성 못지않습니다. 예, 김주선 선수 그래도 요즘에 잘하고 있는 로드 벤슨 네. 그다음에 버튼이죠? 그렇죠. 예, 네. 버튼과 두경민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자유투는 뭐 프로 선수 못지않은데요? 네. 선수들이 정말 뭐 복장 그리고 뭐 눈매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제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BA 날카로운 눈빛 어렵게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손민수 이미 좀 짧았고요. 다시 한번 최지원 선수 4명 사이 공을 뚫지 못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아산 삼성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신주빈 먼 곳에서 좀 짧았습니다. 최지원 선수 다시 한번 끌어내기 여기서 다시 한번 아산 삼성 끌어냈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넘어져도 금방금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네. 유저분들은 아직까지 네. 중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밟힐 수 있는 부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나서 경기를 속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쪽으로 공이 넘겨왔는데 아, 또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가네요. 아, 예. A가 바른 친구죠. 권윤성 선수. 단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네. 아이들의 인성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운동시킬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흐뭇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들이 잘하는 실력보다는 네.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민수.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 인성이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전 18초가 남아있습니다. DBA가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예, 역전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흥분을 했어요. 네, 풀코트 프레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3명이 있는데요. 올라가는 과정 아우로바운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삼성 DBA 팀에게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제 아산 팀 아산이네요. 네. 김서현 선수가 엔드라인에서 토끼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아, 학부모님들 좋아하시는 모습. 예. 그 이유는 역전을 했거든요. 두 발로 역전을 했습니다. DBA 2초, 1초 멀리서 아, 많이 짧았네요. 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산 삼성 썬더스와 DBA 팀 간의 전반전 경기 DBA가 한 점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역습에 역습을 거듭하면서 네. 이 동부 DB 선수들이 예, 막판에 예, 풀코트 프레스와 그리고 집중력을 요하고 자유투 또한도 잘 넣으면서 9대 8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제 흐뭇해 하는식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예, 아이들 또한도 뭐 네. 주변에 네. 예, 응원 소리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차게 더 빨리 더 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제 조카가 딱 저 정도 그 나이인데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제 또 컬 나중에 또 유저부 가서 농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이제 농구라는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이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네. 예, 키 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부모님들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농구하시면서 키가 많이 크셨나요? 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유고부죠. 유고부 아이들보다 작았습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155 네. 정도? 저는 키 커서 한 게 아니라요. 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네. 제가 1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cm밖에 안 큰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폭풍 네. 성장이죠. 중학교 2학년에서 겨울방학 이맘때쯤에 한 그때 한 13cm가 컸습니다. 1년 아, 사이. 그렇게 뭐 키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구를 통해서 또 키가 많이 컸다는 또 강우의 해설에 아, 간증이 아니죠. 일요일이다 보니까 예, 네. 갑자기 집사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아산 썬더스와 DBA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비라든지 네. 이제 골밑슛 그리고 자유투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저부 같은 경우는 지치질 않아요. 아, 벌써부터 이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제 올코트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밑에서 힘을 살짝 빗나갔습니다. 예, 리바운드 과정.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도 노마크드 거의 찬스거든요. 네. 예, 손민수 선수가 넣어야 되는데 이 쉬운 찬스를 놓치면서 다시 역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산 썬더스 이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뒷걸음으로 젠걸음으로 이제 뛰어가는 선수들 모습도 굉장히 재밌네요. 오버헤드 패스 바깥쪽에서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뭐 코트에서 뛰는 것만 자체도 익살스럽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 크기가 뭐 거의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독 돌파 황찬우 선수였었는데요. 오른쪽 바운드패스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황찬우 오른쪽 올라갈 때 실수 손 맞고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DBA 빠릅니다. 최지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6번 네. DB 선수 아 최지원 네 왼손 레이업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정말 잘하네요. 지금 머리도 염색을 했고 자기가 뭐 돈 주고 가서 미용실 가서 염색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서 혹시 네. 염색을 하지 않았나? 스타성이 벌써부터 있는 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최지원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어우, 지금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왼손 레이업 정확했었던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황찬우 선수도 이제 아산 썬더스의 또 그 가드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산 썬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역전 당하고 이후에 네. 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네. 예. 자유투 한 개만 성공을 시켰던 아산 썬더스입니다. 빠르게 골밑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손민수 선수입니다. 지금도 DBA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또 공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Z2 Z19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또 동료 선수들이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 DBA 손민수 자이투 2구 깨끗합니다. 아, 정말 제가 봤을 때 유저부 애들이, 유저부 학생들이죠, 유저부 네. 선수들이 이렇게 자이투가 좋은 거는 정말 이번에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느낍니다. 황찬우가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DBA로 넘어갔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귀여우면서 정확한 플레이를 또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가 좀 길었고요. DBA 손민수, DBA 같은 경우에는 손민수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DB 선수들은 네. 네, 빠른 농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밑에서 돌아서면서 슛 동작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주원이 바깥쪽으로 밑에서 치열하게 경험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점프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아산 썬더스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습니다. 강해준 뒤쪽으로 찬우 선수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주심의 희술이 울렸습니다. 삼성 아산 썬더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또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B 같은 경우는 네. 예, 빠른 공격에 이은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고 아산은 이제 후반전에 자유태인 득점 이후에는 지금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황찬우에게. 다시 한 번 황찬우 패스 주고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강민기. 다시 한번 반대편 황찬우 조금 짧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다시 한번 최지원 달리고 있습니다. 최지원 빠릅니다. 최지원 단독 돌파 왼손 올라갈 때 조심히 힛을. 아, 정말 빠르네요. 네, 최지원 선수 거의 DBA의 돌풍 같은 속공은 최지원 선수가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자유투까지 넣는다면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자유투 1구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 같은데 네, 최지원 선수 어머니로 보이거든요. 예, 네.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옆쪽 머리를 이렇게 투블럭이라고 하죠. 네, 네.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예. 네. 외모뿐만 아니라 이제 최지원 선수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지금 아산 썬더스 같은 경우도 지금 DB 선수가 레이업 슛 성공했으면 2점이지 않습니까? 네. 자유투를 1점 허용했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에 이은 공격이었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엔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주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7분여를 남겨놓고 있는 양팀의 후반전 다시 한번 보시죠. 골 밑에서 이때 라인을 밟았었던 아산 썬더스였습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아산 썬더스. 아, 이번에는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아산 지금 유저부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예, 감독은 내려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들 올라가 있어요. 예, 이거는 과연 애들이 못, 경기에 열중해서 못 듣는 건지 네. 예, 아니면은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경기를 많이 나오지 않으면 네. 예, 경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유저부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다시 한번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었었고요.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감독들도 굉장히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유저부들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단련이 돼 있으면 네. 거의 웬만하면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최지원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동부 앞선 손민수 네. 그다음에 김서연 그다음 6번에 지금 자유투 쏘고 있는 선수죠. 최지원 선수죠. 네. 예, 기본기가 슈팅이라든지 레이업이 깔끔합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직접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뒤쪽으로 손민수 레이업 시도할 때 조심히 했을. 여기서 이제 자유투 싸움에서 네. 얼마만큼 이제 메이드율이 높은지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DB가 후반전 들어서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최지원 선수가 네 번을 쐈는데 네. 예. 처음에 한 골 넣은 이후에 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민수 선수도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자유투는 자신감이거든요. 예, 뭐 프로 선수들 마찬가지고 네. 예, 퍼센테이지가 높이려면 그만큼 예, 연습보다는 배포가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뭐 뭐라 이렇게 응원 소리를 또 함께 보내주고 있는 벤치의 모습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황찬우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예, NBA 은퇴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네, 아, 네. 야, 이 우리 지금 이 유저부 네.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골대 높이가 3m입니다. 네, 조금 넘기 때문에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신장을 가진 선수들인데 열심히 또 농구를 땀 흘려가면서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아산 선더스 단독 골파 강민규 빠릅니다. 수비수 한 명 제쳐놓은 이후에 레이업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DBA 최지원 요리조리 앞라인 넘어갔는데요. 수비수 한 명까지 제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동료 선수를 활용했었던 최지원 선수였고요. 선수들끼리 엉켜 넘어지면서 이때 수비자 파울이 울렸습니다. 아 지금은 DB의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 지금 공격자 파울이었군요. 네. 예, 공 경합을 하면서 밀쳤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양팀 감독들이 가장 애가 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승부처거든요. 네. 예, 5분 54초가 남은 가운데 승부처이기 때문에 3점 차면은 승부를 이제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약간 챔력 선수가 팔을 썼다는 심판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양팀 감독들도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선수들에게 또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굉장히 즐겁게 보고 계시지만 날씨는 춥거든요. 예, 날씨는 추운데 지금 네. 또 이 홍천에서 네. 송어 축제라고 해서 지금 밖에서 홍천강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추운 가운데서도 지금 인산인에 지금 거의 디딜 공간이 없어요. 네. 제가 오면서 봤는데 네. 그만큼 이제 홍천에서도 행사를 겨울철에 많이 하고 또 여름철,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뭐 강원도 평창과도 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도 이제 또 개최가 될 거고요. 예. 저번 주 토요일 날 또 서울이 네. 예, 그 송화봉송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또 나와서 예, 고생도 하고 있고 예, 홍보로서 또 이제 평창이 얼마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는 또 농구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다양한 모습들을 즐길 수 있는 강원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패스 미스 과정에서 공격권이 DBA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멀리 던져줬는데요. 다리 사이 아산 썬더스 스텝 왼쪽으로 줬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 많이 짧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 네. 발육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3점 라인과 이 페인트 존 중간 미들 정도는 던질 수 있는데 예, 3점 라인 한두 발짝에서 던지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공이가 좀 무겁죠. 네. 강현준 선수 인바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수비가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멀리 뒤쪽으로 다시 한번 강혜준 어버이드 패스 왼쪽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지금 DBA 선수들의 수비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최지원 선수가 이제 맨투맨을 하면서 네. 예, 8번의 홍지원 선수 예, 이름이 같네요. 예, 네. 홍지원 최지원 네. 그 지원 선수가 또 이제 열심히 하면서 했지만 정말 타이트하게 예,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지켜내고 있는 DBA. 예, 지금은 점프볼이죠. 네. 선수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장이 낮기 때문에 뭐 피지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잡은 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네. 이 어린 친구들이 힘이라든지 공이 이제 보이면 우선 슬라이딩부터 하기 때문에 네. 예, 점프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지원 선수가 끝까지 공을 또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DBA와 아산 썬더스 후반전 이제 4분 51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석점차 아직까지는 뭐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앞쪽으로 벌떼 수비 아 이럴 때 라인을 걸쳤다는 심판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황찬호 선수는 왜 나냐 이런 표정을 또 한번 지어보였고요. 수긍이 되지 않고 있는 표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네. 아 지금 아쉬운 상황이죠. 네. 강민규 선수 터치한 상황을 김서현 선수가 이게 그러니까 유저분은 공을 보게 되면 다급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인바운드 하고 잡으면서 바이올레이션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바운드 패스 끊어냈습니다. DBA 에이스 최지원에게 최지원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아, 최지원 선수는 거의 왼손의 달인이죠. 네. 거의 왼쪽으로밖에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아산 선수들이 계속해서 왼쪽 공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황찬우
오른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최민혁 앞쪽으로 다시 한번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역시 왼손의 달인입니다. 네, 최지원. 최지원 재간둥이. 지금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또 응원을 크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산 썬더스. 제가 네.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한 골을 DB가 넣는다면 거의 네. 세기골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황찬우 팔을 한번 크게 휘둘러 봤습니다. 왼쪽에서 망거리 미들레인지 성공시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아산 썬더스는 네. 예,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강해준 선수였는데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였었거든요. 예, 지금 뭐 중거리 슛 들어갈 거리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최지현 선수의 레이업이었고요. 네, 최지현 선수의 레이업 정말 저게 저렇게 들어가네라고 할 정도로 낮은 위치에서 손목 스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강해준 선수의 미들레인지였었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강민규 드리블을 칠 때 이때 최지원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최지원 선수 앞전에 수비하는 걸 봤는데 네. 예, 아산 썬더스 수비를 하면서 정말 다부지게 수비를 했는데 강민규 선수는 속공을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파울을 영리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뭐 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최지원 선수가 강민규 선수를 푸싱을 하면서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강해준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신주민 선수 이번에 패스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유저분은 한 20점에서 한 25점 정도 공격력을 한다면은 정말 네. 강팀이거든요. 양팀 선수들 뭐 득점력 측면에서는 전혀 손색 없는 모습 양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아산 썬더스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네. 집중을 한다면은 경기의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최지원. 최지원 빠릅니다. 최지원 이번에 오른쪽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예, 코트의 사방사방을 다니면서 네. 최지원 오른쪽 왼쪽 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만 잘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최지원 선수가 자존심 조금 약간 상했을 것도 하거든요. 예, 오른쪽에서 이번에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DB 선수들 전체적으로 네. 왼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잘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 오른손으로 대단해요. 야무지게 올라갔었던 최지원. 예, 유저부 선수가 오른손 왼손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건 네. 그만큼 미래가 밝다는 얘기. 저도 지금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밖에 못 쓰거든요.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레이업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아산 썬더스 강민규 반대편으로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너무 아쉽다는 듯이 또 나간 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전 시간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석공 나가는 아산 썬더스 패스를 제가 봤을 때는 네. 감독님을 보고 주지 않았나. 감독님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굴러가는 건 쳐다만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거죠. 이제 선수들 지도를 하시면서 뭐 어떤 점을 가장 또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유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첫째가 이제 안 다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 간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본기 예, 농구 실력은 기본기 정도에 예를 들어서 드리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업 슛, 예, 슈팅 자세 예, 이 정도만 잘한다면은 유저부에서 정말 농구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기본기는 이제 잘 다져져 있는데 네. DB와 이제 아산 썬더스의 차이는 DB 같은 경우는 골 결정력이 확실히 좋고 네. 아산 썬더스 같은 경우는 득점해야 될 때 득점을 못 해주면서 지금 골 결정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DBA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데는 지금 공점 선수죠. 6번 최지원 선수의 활약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아산 썬더스 속공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야무지게 올려봤습니다만 좀 짧았고요. 최지원 선수 또 어느새 수비수까지 이제 가담을 해주는 모습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거든요. 예, 활발하게 코트 전반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가지면서 네. 공격과 수비에서 네.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팀파울에 이은 최지원 선수의 자유투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최지원 선수 지금 얼굴에 굉장히 또 빨갛게 많이 상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뜻이죠. 예, 그만큼 네. 활동량이 많다는 얘기고 네.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해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뭐 잘 익은 토마토 같이 굉장히 귀여운 또 최지원 선수 자유 들고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최지원 선수가 네. 우월하네요. 그렇습니다.
주선은 왼손으로 보이죠. 이구, 이구는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은 풋백 다시 내려왔고요. 동료 선수를 살피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다가 예. 자신이 직접 또 골 성공을 시켰었던 DBA 선수였습니다. DB 모니터를 또 이게 옆에 자그마한 화면이 있으면 네. 예, 이 캐스터의 그 액션이 있었는데 예, 익살스러운 몸을 네. 예, 또 보여줬던 이 캐스터입니다. 또 이제 2017년과 다르게 2018년 저희가 또 재밌는 중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이들 대회는 아무래도 네. 워낙 또 재밌는 일, 또 익사이트한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체육관에서 저희 중계를 함께 하고 계시는 아, 그런 선수들과 부모님의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아, 최재현 선수는 이제 벤치로 물러난 상황이고요. 네,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결선까지 체력 예, 안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점 차까지 앞서 나가고 있는 DBA. 아, 뭐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승기를 굳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유저부에서 10점 차이면은 네. 쉽지 않은 경기죠. 시간이 1분 4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경합 상황. 다시 한번 헬드볼 선언이.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홍지원 선수도 뭐 공에 대한 집착, 아, 집중력이 굉장했었던 양 팀의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바운드 패스. 뒤쪽에서 황찬우가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강혜준 왼쪽으로. 이번에도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었던 아산 썬더스였습니다. 예, 공을 캐치하면서 예, 스텝을 밟았어야 되는데 네. 공을 캐치한 다음에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아산 썬더스 선수들도 아, 약간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표정을 살짝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시간이라든지 점수 차이를 네. 보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기가 쉽지 않고 네. DB 선수들은 이제 이진 선수들이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골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바지런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DBA 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또 즐겁게 경기를 관람해주고 계시고요. 강혜준 미들레인지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강혜준 선수가 왼쪽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아산 선더스 같은 경우는 레이업슛보다는 이제 중거리 슛을 선호하는 편이고 네. DB 같은 경우는 빠른 속공에 이어 레이업슛이 깔끔하게 해주면서 지금 현재 25-15로 DB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먼 거리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의 공격 스타일이 다르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예, 말과 무섭게 제 네. 네, 너네들이 많은... 농구를 아느냐 약간 이런 그런 플레이를 야구팀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프로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하지만 선수들이 저희보다 뭐 농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 아이들의 열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지식이 저희들보다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요즘엔 또 TV, 언론,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예 NBA 선수들 플레이 뭐 아니면 전 안 본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 수준은 NBA인데 몸의 실력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은 DB의 11번 장동민 선수로 보이거든요. 약간 또 손에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팀 쪽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었던 장동민 선수였고요.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큰 부상이면 네. 예, 제가 봤을 땐 손가락 예, 잠깐 상처가 난 것 같고 약간 까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네. 우리 감독께서 이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또 선수를 보호해주는 저런 모습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혜준 선수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혜준 자유투 일구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아산 썬더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16점까지 올려놓았다는 것이 공격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우수한 팀이거든요. 워낙 DB 선수들이 네. 기본기라든지 예, 골 결정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 승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산 선수들도 예,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북이가 알을 품듯이 공을 지켜냈었던 홍지원 선수였습니다. DBA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은 약 1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사이드라인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아 지금은 수비를 정말 잘하는 게 네. 터치아웃이 아니라 네. 다시 아산 선더스, 예, 아산 선더스의 공격으로 동부 DB의 터치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공을 잡지 못해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었는데 아산 선더스! 네. 네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네, 18대 27로 DBA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뒤쪽으로 막 지금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귀엽네요. 네. 예, DB 선수들이죠? 네, DB 선수들인데 오늘 DB 선수들 승리했거든요. 기분 어떠세요? 네, 지금 보이시죠? 예, 형들 같은데 와, 네. 오늘을 자기는 졌는데 동생들이 네. 잘했다고 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막 눈싸움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또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정이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감독님이 안 무서운 거죠? 네. 아, 무섭다는데요? 네. 아, 네. 감독님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익살스러움을 네.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저부 1, 2학년부 아산 썬더스와 DBA의 경기 DBA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유저부 3, 4학년부 경기 4강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